네, 교수님, 지난 2월에 30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셨습니다. 퇴직 후에 많이 서운하셨을 텐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맥아더 장군이 미 의회에서 행한 고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All soldiers do not die, they just fade away.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저는 지난 2월 말에 행한 정년식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제 정년사를 마쳤습니다. 네. Old professors never retire. They just continue to contribute. 노 교수는 은퇴하지 않는다. 다만 지속적으로 공헌할 뿐이다. 제가 한 말대로 지난 6개월 동안 기업체 자문도 하고 책한권또 쓰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서운해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진짜 정말 바쁘게 보내셨네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최근 책을 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전공은 재료공학인데요. 경영서를 발간했다고 들었어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경영서를 발간하시게 된 겁니까? 제가 대학교 오기 전에 미국과 한국에서 기업체에서 기업체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네. 그다음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장을 맡아 하면서 CEO 교육 프로그램인 테크노 CEO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3년간 관장을 했습니다.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유명 인사들 초빙해서 강연 듣고 또 저도 강연을 개발해가지고 강연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CEO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CEO 분들이 이 경영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경영 전략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회사에 전략도 없이 회사도 운영하고 그러면 와서 배워야 되는데 시간도 없단 말이죠. 바빠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이 아주 경영에 기본되는 책을 정말 필요한 걸 내가 써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뭐 심오한 이론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강의 듣듯이 네. 편안하게 그런 어투로 했고 아주 쉽게 재미있게 썼고 그래서 CEO 분들이 한 번만 일독하면 중요한 경영 전략에 대한 개념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군요. 책 제목이 CEO 사피엔스의 탄생입니다. 호기심을 참 자극하는 제목인데요. CEO 사피엔스의 개념, 어떤 건가요? 종래의 CEO는 기업체 대표를 말하지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걸 끌어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두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모두 CEO다. 그러니까 회사의 대리도, 대학교의 교수도, 기업체와 집안의 주부도 전부 CEO라 이거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삼종신기를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불러서 CEO 사피엔스라고 불렀습니다. 사피엔스란 말은 종족이란 뜻이죠. 호모 그렇죠. 사피엔스. 네. 그러니까 CEO 사피엔스. 신조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쇠락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자. 그런 뜻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 기업 환경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날 경쟁 사회 속에서 기업의 CEO들 또각 개인이 경쟁에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테크노 CEO를 3년간 운영하면서 이제 끝난 다음에 딱 생각해 보니까 네. 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변화혁신, 전략, 의사결정. 변화혁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 다음 전략 수립 잘해야 됩니다. 의사결정 잘해야 됩니다. 의사결정 한번 잘못하면 회사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변화혁신, 전략수립, 또 의사결정 이렇게 또세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교수님 그 저서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네, 먼저 또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싶은데요. 이 교수님께서는 연구자로서 그간 활발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2009년에는 세계 최초로 나노 복합 방막을 개발해서 연구자로서도 또 명성을 쌓으셨는데요. 이게 어떤 연구였는지 참 궁금합니다. 제 연구 얘기를 조금 해보지요. 네. 제 연구 분야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막 증착, 이런 공정인데,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표면공학입니다. 예, 네. 표면공학인데. 제가, 울산 교수의 이 업적 평가는 뭘로 하느냐? SCI 논문수로 해요. SCI 논문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국제저명학술지를 얘기합니다. 이 네.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몇편 펴냈느냐? 그걸로 이제 교수의 그 연구 업적이 평가되는데, 제가 울산대학교에 왔을 때 SCI 논문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앞으로 반드시 SCI 논문이 중시될 거다, 그런 때가 올 거다 예측을 하고 네. 계속 한 편, 두 편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SCI 논문 한 편 쓰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1년에 두세 편을 꾸준히 이렇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연구 업적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실로 저희 랩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전통기술 첨단화 연구실은 각 도에 하나씩 선정하는, 과기부에서 선정되는 건데 네. 울산시는 도에 해당돼가지고 저희 실험실이 울산시에서 선정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큰 연구 도약을 했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정말 그 논문을 많이 내고 해서 국제적인 지명도도 굉장히 얻었습니다. 대만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도 초청 강연을 받았고 또 네. 호주에서도 열린 학회 초청 강연을 받았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세계 그 인명사전 마키스 후주호 미국의 영국의 IBC 그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등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 융합 연구가 어떤 대세였어요. 네. 그래서 저도 융합 연구를 한번 해보자. 재료하고 바이오의 융합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토픽을 뭘 정했냐 하면은 우리 임플란트, 이 몸에 삽입하는 이 임플란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몸에 삽입하면은 여기에 피부가 이렇게 자라고 붙어요. 네. 그러면 그거를 영구히 고정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심장 박동기 같은 거는 이제 배터리를 갈아야 된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주기적으로 꺼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피부가 달려있으면 안 좋죠. 끊어야 되죠. 그러니까 네. 피부가 들러붙지 않는, 즉 네. 자라지 않는 이런 이 박막 코팅을 해주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피, 이런 세포가 달라붙지 않는 이런 그 방막을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이제 대대적으로 그때 PR이 됐고, 미국의 금속 재료 학회지 대표 학술지는 JOM에 게재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은데요. 신기술 개발에도 기여하고 연구자로서의 그 보람도 크실 것 같습니다. 스스로 돌아본 연구자로서의 삶 어떻게 또 자평을 하시는지요? 지방대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동안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구하고 교육하고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집중해서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아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국제공동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폴란드 와르쇼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 독일의 브라운 슈바이크 유니버시티, 스위스의 EPFL 공대, 네. 그다음 호주의 뉴 잉글랜드 유니버시티, 마지막으로 한 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유니버시티하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참 보람이 있었고, 제가 한국 학생은 석사를 많이 배출했고 박사는 베트남 학생을 5명을 배출했습니다. 이 사람은 네. 전부 돌아가서 지금 대학 교수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받은 그 페이버, 그걸 정말 베트남에게 돌려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아주 참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는 그런 네.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교수님의 이력을 보면 미국에서 엑손 연구원으로도 계셨고, 국내로 들어와서는 기아 자동차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울산대학교로 넘어오신 건데 어떻게 오시게 된 겁니까? 미국에 저희 학위를 하고 엑손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에서 하는 게 편하긴 편하지요. 네. 그러나 그래도 한국에 가는 게 보람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재미과학적 유치 프로그램이 아주 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간 곳이 기아자동차 중앙기술연구소로 갔습니다. 서울에 네. 있는. 네. 그때는 이 박사 학위한 사람이 아주 귀한 시대라서 제가 중역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김선홍 사장님이 오셔서 현대에서 신차 발표를 하니까 우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얏 호텔로 갔어요. 네. 갔더니 거기에 정지용 회장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개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정지용 회장님하고 고향 친구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정 회장님이 아주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때 박사 학위한 사람이 귀한 시대니까. 네. 저게 귀하게 있지 말고 현대로 오라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지용 회장님도 찾아뵙고 얘기하던 중에 제가 무심코 사실 제가 기아에 온 지 한 4개월 지났는데 카이스트에서 자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제가 신의를 지키느라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울산대학교로 오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울산대학교가 현대그룹에 속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정 회장님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방어진에서 머무르면서 울산대학을 방문해서 그런 계기로 제가 울산대학에 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동시대에 미국에서 학위한 사람 치고 지방에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서울이에요. 서울 선호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참 울산에 와서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계기가 돼서 왔습니다. 울산과의 인연이 참 깊으신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CEO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다 어려워지면서 리더십의 부재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산업대학원장 시절에 CEO 교육을 하면서 현장 리더의 중요성을 참 많이 느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현장 경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명랑영화에 이순신 장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순신 장군이 그 울뚤목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위치가 지금으로 보면 해역사령관 정도 돼요. 그런 높은 분이 네. 어부하고 틀림없이 대화를 했단 말이죠. 이게 현장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어부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울뚤목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현장 경영을 통하면은 지금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 우리 울산에 있는 CEO들한테 제가 지금 어려우냐 현장 경영을 하라 틈틈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책상 경영이 아니라 정말 그렇죠. 현장 경영 현장에 나와서 현장 리더가 되라. 네. 그럼 거기에서 길을 찾는다. 그럼 CEO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선두에서 모범을 보여야죠. 선두에서 모범 보이고 또 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친절하면서도 엄격해야 되고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게 순수함입니다. 나중에 이 순수함에 대해서 또 언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모범 사례를 하나 보면 제가 울산에 이제 대학교에 오니까 토요일 날 대학원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많은 연구를 했죠. 그렇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자질은 또 필수고 또 그걸 넘어서는 CEO로서의 자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략을 잘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의사결정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혁신을 위해서는 창의성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창의성, 창의적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느냐? 소통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통을 잘하는 CEO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급변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는 안목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살아가려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CEO가 되려면 많은 자질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기업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기업의 생태계 속에서 어떤 기업은 끝까지 살아남고 또 어떤 기업은 중도에 도태되고 마는데 이 CEO의 역할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인텔의 앤디 그로브 얘기를 좀 하지요. 네. 인텔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 메모리 칩을 개발해가지고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마켓 쉐어가 뭐 90% 이상 됐죠. 근데 1980년대에 와서 일본에서 저가 제품이 막 물밀듯이 밀려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인텔의 마켓 쉐어가 뭐 50% 40% 막 떨어지는 거예요. 30%. 이때 앤디 그로브가 아주 중대한 결심을 내렸어요. 메모리 칩 사업을 접고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전환하자. 그 중대한 결정 때문에 오늘의 인텔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나 인텔, 여러분, 그, 저, PC 보면 전부 인텔 인사이드라고. 바로 그건. 네. 그렇게 큰 회사가 됐어요. 그 다음, 스티브 잡스 얘기 조금 하죠. 스티브 잡스도 이, 저, 아이팟을 탄생시켜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이렇게 돌렸는데. 네. 스티브 잡스가 이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하겠다, 뭐 이런 말을 이제, 이런 말을 하겠다 하면은 모든 기술을 내주겠다, 이런 말이 우리 한국에 나온 책에 몇 군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원문을 보면 점심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I would trade all of my technology for an afternoon with Socrates.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같이 하면은 내 기술을 다 바꿔주겠다. 네. 점심이 아니에요. 네. 하여간 그건 그렇고. 네. 네.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예, 스티브 잡스는 뭘 추구했느냐 이거죠. 변하지 않는 지혜를 갈구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예.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 거죠.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제품을 보면 전부 이 제품이 인류의 삶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느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 개념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갈구했단 말이죠.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인문학과 철학에서 얻을 수 있다. 네. 그럼 철학의 최고봉은 누구냐? 소크라테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한번 같이 할 수 있다면, 즉 그 변하지 않은 지혜만 받을 수 있다면, 통찰력만 받을 수 있다면 내 기술을 전부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인드, 이걸 우리 CEO들, 우리들이 배워야 됩니다. 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서거한 이후로 인문학적 경영이 한창 붐이 또 일었었는데 그 이야기에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CEO의 잘못된 역할 때문에 기업이 또 망한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닌텐도를 봅시다. 이 닌텐도는 그 뭐 허접한 게임에다가 동작 센서 하나 붙여가지고 2억 개나 팔았어요. 큰 뭐 회사 순이익이 엄청 늘었죠. 그런데 이제 회사 순이익이 늘니까 이게 도치돼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쪽으로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다 눈을 돌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빨리 변화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쇠락했습니다. 네. 요즘 뭐 포켓 몬고는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네. 얼마나 이제 흥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될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이 미국의 비디오 시장을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블록버스터라고 아주 뭐 공룡 같은 기업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네. 이 온라인으로 비디오 보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최근에 넷플릭스 들어왔는데. 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블록버스터는 저거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웬걸. 그러다가 블록버스터는 결국 완전히 망했어요. 뱅크럽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지금 아주 뭐 세계 거의 제1의 이런 그 온라인 회사, 닷컴 회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또 이 성공했던 기업이 쇠퇴하고 이 산업이 명을 다하는 등의 뭐 일련의 역사들을 보면 성공의 늪에 빠져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말입니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네. 과거의 성공 공식만 고집해가지고 결국 쇠락한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타성에 젖어 있다. 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예들이 울산에 또 시사하는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울산의 주력 산업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또 비철금속 단지에 있는 비철금속 산업 이렇게 있죠. 네. 그런데 이 역시 메이저는 조선하고 자동차겠죠. 석유화학은 고용 효과가 크지 않고 물론 수출은 수출폭은 크지만 네. 또 비철금속도 너무 이제 두 회사밖에 없으니까 고려아연하고 LG니코하고 그래서 조선하고 자동차가 중요한데 조선 산업은 과거에 잘 되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 성공 공식에 빠져가지고 네. 너무 이 타성에 빠져서 오늘의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회사를 좀 다변화했어야 돼요. 조선 외에도 다른 조선업 말고도 항상 다변화해야 되는데 너무 조선업에 치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 앞으로 조선업이 이제 뭘 살아나려면은 정말 이 고부가가치선 그러니까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LPG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LPG 선을 쓴다든지 그 다음 이 조선에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우리 지금 매연 하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이 많다고 배에서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해상에서 나오니까 네. 일반인들의 눈에는 안 보이죠. 예. 배에서 나오는 이 매연 근데 이걸 아무도 거론을 못 해요. 이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이걸 잡으려면은 그러니까 보론을 못 하는데 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우리 조선 산업이 좀 선두를 정말 선점해서 이 매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하면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우리 조선 산업이 네.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바로 친환경 선박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조선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선 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현장에서도 직접 이제 나가보시면 그 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 우리 산업대학원에도 많이 왔어요. 네.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대마불사, 우리 회사 안 망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좀 위험한 생각이죠. 예.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잘 해 나가서 이걸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 절대 뭐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까지는 좀 곤란하지요. 그렇군요. 긴장감이 아무래도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타성에 젖어서 아무래도 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 않나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울산에도 꽤 튼튼한 중견 기업들이 참 많았습니다. 삼창이라든지 성진 지오텍 같은 경우가 잘 나갔었는데 한순간에 부도가 났어요.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삼창은 정말 좋은 기업이었는데 결국 그 CEO의 도덕성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외국에 투자한 게 또 잘못됐어요. 거기서 이제 자금 압박을 받고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지요. 뭐 울산에 사는 분 대부분 다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진지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CEO의 도덕성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한 게 CEO는 순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게 바로 이겁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럼 이 전체적인 위기가 CEO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는 건지요? 기업체는 기업체 이퀄 CEO예요. 네. 미국 보세요. CEO의 셀러리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옵니까? 결국 CEO가 어디로 방향을 가리키느냐 거기에 따라 회사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엄청난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결국 기업의 방향은 기업이 어디로 가느냐는 결국 CEO에 달렸어요. 그래서 CEO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CEO가 순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찌 보면 추상적인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순수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심을 갖고 네. 회사를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회사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다든가 뭐 배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회사의 직원들을 정말 나의 가족처럼 잘 대우해주고 이렇게 될 때 그 다음에 진심으로 정말 이 종업원을 생각하고 회사의 종업원들을 이제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럴 때 그 회사는 잘 되거든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아시죠? 그 패나소닉. 네. 그분이 정말 참 순수한 분이었어요. 그분은 아랫사람 얘기를 그대로 다 경청했거든요. 메모까지 하고 네. 그리고 아주 하급 신입사원한테도 얘기를 듣고 잘 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조금 CEO 되면 속된 말로 목에 힘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밑에 사람들 명령식으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사고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차별화 정책으로 기업의 성공을 이끌어간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책에 제가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들었습니다. 상당한 다양한 사례를 들었는데 트레이더 조우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네. 이제 유통업체인데 아마 한국 사람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네, 좀 생소한. 아주 작은 그 회사인데. 이 회사가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면 가장 선호하는 음식 유통업체예요. 얼마나 이 회사가 매력적이냐 하면은 솔트레이크 시리에 있는 한 주부는 이 회사를 자기 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려가지고 네. 2천 명을 모집을 했어요. 이 회사 제발 우리 동네로 오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 또 어떤 동네에서는 이제 입점을 하게 되니까 그 전날 텐트를 치고 와가지고 파킹장에서 자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회사 들어가는. 미국에 처음에 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커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잘 이제 브랜치를 열고 자꾸 지점을 열고 해서 나중에 뉴욕까지 이제 됐는데 뉴욕에 있는 이 점포에 기자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보고 나서는 와 이거는 젊은이들에 대한 그 사람 말로 표현하면 너바나 극락 같은 곳이다. 완전히 고객을 감동시키는 회사예요. 그런 이 유통업체가 이 고객 감동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고객 감동을 하는 업체가 되면은
앞으로는 살아납니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싸게 네. 만들어가지고 저가에 팔면 되는데 이제는 안 된다. 고객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고 있어요. 네. 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이 회사는 기존 뭐 델타나 US 저 이런 그 저 메이저 큰 회사하고 경쟁을 어떻게 했냐면 잦은 이 저 운행을 아주 잦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큰 이제 메이저 회사 에어라인이 가지 않는 도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운전해서 가기는 조금 멀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 타기에는 조금 이제 너무 가까운 그런 데만 딱 공략해 가지고 노선을 좀 다양화시켰네요. 그렇게 네. 하고 그 다음에 풀 서비스를 다 생략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 저가로 하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가 항공사 전부 이 회사를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런 차별화 정책을 해서 성공을 했고 예 하나 또 하나 들죠. 시르크 디 솔레이라는 이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네. 우리말로 태양의 서커스인데 서커스 이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시르크 디 솔레이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뭘 했느냐? 기존에는 왜 동물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이제 동물 수를 줄였어요. 아. 동물 수를 줄이고 아주 기본적인 동물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 서커스 단 업체들이 이 텐트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그 이런 건물을 얻어 사는데 네. 서커스는 텐트에서 해야 된다. 텐트를 고집하고 그 대신 이제 벤치 앉는 이런 걸 아주 고급화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예술적으로 했습니다. 아주 정말 예술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차별화했습니다. 질 높은 공연을 그렇죠. 고객들에게 선보였네요. 아주 문화적인. 지금 시카고에서 그게 지금 공연되고 있는데 네. 티켓 하나가 277불이에요. 공연 도중에 다른 그 이 천막에 다른 데 가서 뷔페를 먹고 다시 와서 하고 아주 그렇군요. 이런 새로운 그 네. 경험을 소비자에게 시켜주는 차원 높은 이런 방법으로 나가니까 네. 다른 업체들은 전부 사양산업으로 깔아놨는데 이 회사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차별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는 CEO가 갖추어야 할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의사결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또 올바른 결정을 잘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의사결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직관적인 방법, 또 하나는 자료 분석에 의한 방법. CEO는 때로는 직관적인 방법도 써야 되고 자료 분석에 의한 방법도 써야 됩니다. 네.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거 그거 자료 분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또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직관에 의해서 저는 그 시작한 걸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계산하면 데이터 분석하면 절대 그 답이 안 나요. 그거 가면 망해요 삼성이.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직관에 의해서 이거 해야 된다. 완전 직관에 의해서 된 거예요. 오늘날 아주 정말 오늘날의 삼성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직관의 문제가 때로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CEO는 직관도 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적절히 정말 이 조합을 해서 때로는 직관을 써야 되고 때로는 이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고 네. 기업체 가면 기업체 강연하면 전 이 의사결정 하나만으로도 1시간 강 80분 강의합니다. 90분 강의. 여기 시간이 있으면 더 좀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간 이런 그 근데 이게 결국 CEO에만 적용이 되느냐 개인에게도 이게 전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오늘 뭐 심지어는 뭘 먹을까 점심에 이거 의사결정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우자 뭘 누굴 선정할까 배우자 누구 선정합니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 책에서 말하는 이 의사결정 어떻게 할까 CEO에게도 적용이 되고 개인에도 적용되는 정말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창업 성공을 꿈꾸면서 스타트업 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이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죠.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해라. 이게 도대체 미국 같은 데서는 스타트업 하면은 망하면 별로 그걸 또 제2의 경험으로 보고 제2의 기회로 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해가지고 망하면 이건 뭐 죄인 취급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이 스타트업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게 좀 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프로드하게 뭔가 좀 이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 정말 이런 사람 때문에 그런지 이건 좀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 그거는 높여봐줘야죠. 거기서 얻은 경험으로 다음에 또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도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개념이 관념이 좀 달라져야 된다. 그 다음, 그러면 설사 스타트업에서 잘못되더라도 네. 자기가 성실을 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예. 저 미국에 있는 제 아들 녀석도 요새 미국에서 시카고 경영대학원에 있으면서 지금 스타트업 하겠다고 지금 저러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순수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순수함을 유지하다가 조금 커지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초기 초심을 가져라. 초심을 가져라. 예. 그 다음 필요한 게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 제가 박사학위를 한 유타대학교에 헨리 아이링이라는 유명한 이 화학자가 계셨어요. 네. 이분은 이 젊었을 때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프린스턴에서 연구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럽에 있는 기라성 같은 학자들 마담 큐리, 드 브로글리, 막스 플랑크 이러한 사람들하고 우리 세대하고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 얘기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A lean greyhound runs fast. 마른 사냥개가 빨리 뛴다. 배부르면 안 뛴다 이거죠. 네.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한테 필요한 게 헝그리 정신입니다. 그리고 울산에 있는 여러분들 헝그리 정신 필요합니다. 네.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풍요함에 젖어 있었어요. 그렇죠. 다른 데가 전부 잘 안 될 때도 우리 울산은 잘 됐다. 그러니까 이 너무 풍요함에 젖어서 이런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울산이 지속 성장하는 미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못다한 재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미국에서 동서남북 여러 군데 살아봤는데 네. 피츠버그에 가서 조금 지내봤어요. 미국에 저게 산업 도시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디트로이트, 네. 또 하나는 피츠버그. 디트로이트는 오토 산업의 메카지요. 자동차 산업의 메카지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는 철강 산업의 메카예요. 거기 US 스틸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디트로이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동차 산업이 전부 남쪽에 있는 선벨트로 옮겨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노조가 많고 이쪽은 노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트로이트는 제대로 이 도시를 운영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뱅크럽트, 파산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면에 이쪽 피츠버그는 그 US 스틸이 지금 뭐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됐죠. 지금 뭐 미국 철강 산업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 포스코는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이 철강 주력 산업이 약해졌지만 또 거기에는 많은 회사들, 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또 다른 회사로 옮겨갔어요. 그런 그 빈자리를 문화시설로 채우고 연구설비로 채우고 메디컬 쪽으로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를 아주 잘 꾸려나갔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살기 좋은 11도시 거기에 피츠버그가 선정이 됐고 미국에서 이 서베이를 했는데 단연간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 2위 선정하라면 어디냐? 피츠버그가 어떤 때는 1위가 되고 2위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울산도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 디트로이트로 갈 거냐? 피츠버그로 갈 거냐? 정말 예, 잘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서 우리가 피츠버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또 교수님께서도 울산이 지속 성장하는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